미국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범행 직후 이 남성은 시신 일부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는데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의 한 주택가 앞에 경찰차 여러 대가 서 있고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현지 시각 30일 밤 이 주택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160km 떨어진 곳에서 30대 남성 저스틴 몬을 살해 혐의로 체포했는데 숨진 남성의 아들이었습니다. Through some excellent investigative work by our officers and county detectives, we were able to locate the vehicle that the person of interest fled in. 현지 경찰은 용의자가 자택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들은 범행 직후 부친이 조국을 배신해 살해했다고 말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는데 이 영상에는 훼손된 시신 일부의 모습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영상은 곧 삭제됐지만 미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I totally screamed like I somebody sent the video and I opened the video and I was like, "Oh my god, that's the guy that you know, I see every day that I knew something, you know, something was unhinged with him." So I couldn't believe it. 현지 언론은 용의자가 극우 음모론 집단의 사상에 심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를 구금하고 정확한 살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